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최고의 배드민턴 국제대회 코리아오픈 2일차가 종료되었습니다. 혼합복식 전경기를 포함한 다양한 종목이 펼쳐진 코리아오픈의 2일차 우승후보인 안세영 선수가 예상대로 압도적 경기를 보여주는 등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시죠. 부자단식은 A대표팀의 3인방이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안세영 선수가 여유로운 경기 운영을 선보이며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경기 중간중간 관중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수준 높은 스텝과 스트로크는 정말 예술의 경지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기대하는 우승후보인 안세영 선수, 앞으로도 부상 없이 좋은 경기 펼치길 기대해봅니다. 김가은 선수와 심유진 선수도 승리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도의 나이 어린 유망주를 만난 김가은 선수는 마지막 게임 다소 고전했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잘 살려 승리해냈고 심유진 선수는 같은 대표팀의 박가은 선수를 만나 한수 위의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중국의 왕지희 선수를 만나게 되며 쉽지 않은 대결이 예상되었던 김주훈 선수는 아쉽게 패하며 대회를 마감했네요. 승리를 거둔 A대표팀의 3인방, 본격적으로 강자들과의 대결이 시작되는 순간인데요. 쉽진 않겠지만 모두가 승리를 거두며 좋은 소식 전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본선에서 모두가 수준 높은 선수들을 만나게 되었던 남자단식 선수단, 역시 세계의 벽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수위급 선수를 만난 유망주들이 기죽지 않고 자신들의 기량을 자신있게 보여준 점은 정말 뭉클했는데요. 세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과도기에 있는 대한민국 남자단식, 이번 코리아오픈 2일차를 통해 선수들은 분명 좋은 경험을 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남자단식 선수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남자복식 선수단은 코리아오픈 2일차에 세 팀이 경기를 치렀습니다. 주로 비대표팀 선수들이 경기를 치렀는데요. 세계 수위급 선수를 만난 기동주, 김재원, 조성현, 나광민조는 상대를 당황시킨 탄탄한 플레이로 게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분위기까지 만들었지만 아쉽게도 승리의 문턱에 닿지 못하며 세계 수준의 선수와 접전을 펼친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김영형, 왕찬조는 김기정, 김사랑조를 꺾고 16강에 진출했는데요. 다음 상대로 중국의 세계 7위 복식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기정, 김사랑조를 압도하며 국제대회 경험의 성과를 보인 김영혁, 왕찬조, 이번 경기도 꼭 승리로 이끌며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길 바랍니다. 혼합복식에서는 다양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혼합복식 최강국 중국의 유망주를 만난 김영혁, 이우림조가 패한 데 이어 김원웅, 정나은조가 기권으로 대회를 마감했는데요. 많은 팬들이 아쉬워할 소식입니다. 같은 대표팀끼리의 대결로 치러진 경기는 서승재, 최유정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둔 조송현, 이정현조의 등장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모두가 왼손잡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경기 전술 또한 스매시가 강력한 이정현 선수가 후위에서 공격력을 보태고 몸놀림이 빠른 조송현 선수가 올라운드 플레이를 펼치는 등 서승재, 최유정조가 지닌 왼손잡이라는 특성에 김원호, 정나은조의 트레이드마크인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한 정통 복식 전술을 구사하는 조송현, 이정현조. 경기를 시청해본 결과 기량과 팀워크 또한 매우 뛰어났는데요. 상대가 물론 세계적 기량의 선수는 아니지만 월드투어 경험이 풍부한 배드민턴 강국 인도의 베테랑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볼 만한 복식조의 등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승리를 거둔 대한민국 혼합복식 대표팀 조송현, 이정현조는 김영혁, 이우림조를 대파한 중국의 특급 유망주들을 만나게 되며 자신들이 가진 기량을 점검해볼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었고 서승재, 최유정조는 인도네시아 팀을 만나는데요. 젊은 남자 선수와 베테랑 여자 선수 조합이라는 혼합복식에서 이상적으로 꼽히는 조합을 갖춘 팀이기에 치열한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상대 전적은 1대0. 올해 펼쳐진 인도네시아 오픈에서 승리한 이력이 있네요. 점점 더 흥미를 더해가는 코리아 오픈 3일차 경기 일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일정 참고하시어 선수들에게 더욱 많은 응원을, 코리아 오픈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